의료계 집단휴진 첫날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휴진에 들어간 병의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청주 홈경기가 5년 만에 청주 야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700개의 관중석이 가득 차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청주경찰서가 40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건데 준공되면 보다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17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무려 5명의 학생이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오늘 도내에서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과 병의원들이 동조했습니다. 충북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12.1%의 휴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휴진 소식을 모른 채 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내과의원. 의사 집단 휴진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의 한 이비인후과도 하루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에 대학병원 소속 교수를 비롯해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까지 진료를 중단한 겁니다. 충북 지역 병의원 986곳 가운데 2.3%인 23곳이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휴진율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충청북도는 928개의 의원들 중 112곳이 휴진에 동참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2.1%의 휴진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때문에 병원 휴진 소식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환자들도 속출했습니다. 18일 날이라 여기 작은 저기도 그렇게 다 쉬나? 그런데 말하는 거 아니야? 목이 아파가지고서는 병원에 왔는데 죽은데 또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다른 걸 좀 찾으러 가봐야 돼요. 평소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이던 충북대병원 외래병동도 한산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외래진료교수 절반 이상이 휴진하면서 진료 일정이 연기됐고 응급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밤에도 자다가 이거 피 터지면 119 불러서 와야 되겠는데 잘 안 받아줘요, 응급실에서.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충청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개원이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청주와 충주의료원, 시군 보건소를 연장 운영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의대 증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지루한 갈등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프로야구 경기가 이 시각 5년 만에 청주 야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9천 개 좌석이 모두 매진되는 등 첫 경기부터 야구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화이글스의 청주 홈경기.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한화 유니폼을 입은 많은 팬들이 야구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예매에서 티켓이 5분 만에 동나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취소된 거라도 현장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예매 티켓을 교환하는 사람들과 섞여 혼잡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가기 전부터 열심히 응원했던 팬입니다.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파이팅! 파이팅! 더위 속에서 시작된 경기. 첫 경기 선발 투수는 괴물 투수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과거 청주에서 한 경기 탈삼진 17개를 잡아내는 대기록을 달성한 류현진은 1회부터 키움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청주에서 야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다 보면 저희 한화이글스 선수들이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타자들은 2회 선취점을 가져오며 청주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좀 부상의 위험도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네,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청주 출신 주현상을 포함해 한화 선수들은 달라진 청주 구장에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시합을 꼭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어떻게든 팀의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네, 청주 팬분들께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키움과의 주중 3연전을 치르는 청주 구장은 한화이글스가 쏘아올린
야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영원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써 청남대 규제를 허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가 SNS에 올린 6필 편지에는 청남대는 지금 당장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가 정원이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이어진 몽매한 규제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한 휴게 음식점도 1년이 지나 겨우 150제곱미터 허락됐다며 이런 일을 실행하는 데 1년이 걸리는 나라가 AI 시대의 세계 혁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1일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현재 후보군은 김동원 청주흥덕 당협위원장과 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가 40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수년째 청사 신축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건데요. 약 2년 뒤 청사가 준공되면 보다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5년 충주시 교현동에 들어선 충주경찰서입니다. 7개 과 1개실에서 370여 명의 경찰이 충주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40년 된 청사 곳곳은 노후한 흔적이 역력하고 일부 부서는 여유 공간이 없어 부속 건물에서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사무 공간과 부족한 주차 면적은 민원인들의 불편 요인입니다.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이 좀 좁아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십니다. 청사 이전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해 청사 신축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코로나19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예산 증액으로 70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설계 변경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옛 국도유지관리소 부지에 충주경찰서 신청사가 첫 삽을 뜬 겁니다. 총 사업비 230억 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인 신청사는 청사 부지와 주차 면적 모두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경찰서 정문이 개방형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또 만약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 카페 공간들이 층마다 설치가 됩니다. 충주경찰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구시가지 활성화는 물론 한층 높은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0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저와 우리 충주경찰서 모든 직원들이 관심과 정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경찰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수동 시대를 여는 충주경찰서 신청사는 오는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17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방대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비결, 조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레드다 디자인 어워드. 단골로 이 대회 수상자를 배출해온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가 올해는 무려 5명의 학생이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분쟁지역 부상자 치료를 위한 휴대용 식이염수 정제 필터와 고령층 치매 예방을 위한 칠교 도구 등 창의적 디자인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작품들입니다. 이로써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연속 수상 기록을 17년으로 연장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상을 받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4학년이 됐을 때는 저 상을 꼭 타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신 실습실과 기자재를 갖추어 학생들이 마음껏 디자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실습실에 장비가 되게 최신으로 바꾸고 그다음 3D 프린터기랑 이런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것도 장비가 좋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해보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산자부 등에서 연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신기술 융합 디자인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을 주관하는 등 융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해온 것도 지식재산과 글로벌 감각의 인재를 배출해온 힘이 됐습니다. 다른 대학에선 보통 1년에 두 번 하는 과제 전시회를 네 번이나 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좀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중간에 교수님들이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그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공모전에 꾸준하게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수상을 하고.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의 취업률은 2022년 기준 92%를 기록하며 전국 40여 개 산직과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력으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학과들은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 지역이 미혼 여성 대비 미혼 남성이 3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미혼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은 경북이 34.9%로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33.2%, 충북 31.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과거 남아 선호 사상 등의 영향으로 남아 출생이 여야 출생보다 많은 상황이 30년간 지속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각종 질환이나 저장강박으로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봉사단이 안타까운 이웃의 해결사로 특별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최은석 기자입니다. 방이며 욕실, 주방에 온갖 생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소주병에 맥주 페트병, 여기에 화재 위험이 있는 부탄 가스통까지 겹겹이 쌓인 쓰레기 더미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이곳에 LG 에너지 솔루션 함소리 봉사단과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깔끔이 봉사단이 찾았습니다.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한계 상황의 이웃을 알게 돼 함께 힘을 모은 것입니다. 10분 했는데 한 400리터 정도 그 마대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너무 그 과정에서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아무도 몰랐는지.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도 20여 명의 봉사단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던 집은 어느새 제 모습을 찾습니다. 집기를 드러내고 방역 소독까지 마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시는 분이 깨끗한 환경에서 앞으로 사실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매우 흡족합니다. 행정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 같은 봉사활동은 생명을 구하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단절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부인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고립된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직장 갑질을 이유로 상급자인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8단독은 청주시 7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 문화와 부서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액을 1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변경할 수 있는 전입학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변경 전입학제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엔 허가 예정 인원이 76개 고교 201명입니다.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세부사항을 참고해 오는 2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 충청북도 중소기업인 대회가 오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5번째를 맞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주식회사 종이나라 정도헌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S&D 여경목 대표이사가 특화된 기술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모두 31명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청주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주기장이 확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터미널의 규모를 50만 명씩 추가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충하고 주차빌딩 신축을 통해 1,100면의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기 용량도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납니다. 충북도는 그동안 요구했던 활주로 신설과 연장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 보건소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충주 지역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건 사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충주시 보건소와 산하기관에서 건국대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4일 새벽 청주 공단 5거리와 터미널 4거리에서 발생한 이륜차 폭주행위 용의자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CCTV 영상 자료와 이륜차 검문 검색 자료 등을 대조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이들을 공동 위험 행위와 난폭 운전 등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